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시스템 개요 관련해서는 다섯 번째, 마지막이고, 그리고 통합금융 시스템, ABC 통합금융 시스템 관련해서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 정리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하나 연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뭔가 동작, 뭐 프로덕트 설치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이게 금식 제대로도 안 됐었잖아요. 그 에러는 방금 수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뭘 하나 코드를 잘못 적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에러가 있었는데 요거 여기다가 제가 아이오 인스펙트를 요렇게 잘못해뒀습니다. 소켓 프로덕트 요렇게 구성을 했어요. 요게 아니라 하려면 소켓 어자인즈 프로덕트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요 부분을 빼서 에러가 발생을 했더랬어요. 일단 치워 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치웠습니다. 이제 또 정상적으로 동작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KRW 아니면 K 관련돼 있는 R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는 기능인데, 근데 요거는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상당히 요긴하게 나중에 쓸 기능이에요. 그래서 고기 국수 고 멸치 국수 멸 이렇게 표시가 되는 방식입니다.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은 다 이제 자기 카테고리 타입을 가지고 있죠. 그 타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융 관련을 한다면 C, U, R, R, E, N, C, Y 커런시 관련되는 것들은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푸드를 한다면 푸드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다 표시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상품 이름에 따라서 금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건 알리익스프레스 들어서 금식을 할때 여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품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방수 케이스 이렇게 금식을 한다 그러면 방수 케이스 관련된 금식어에 따라서 이렇게 상품들이 쭉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방수 케이스 2761원의 무료 배송.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주도인데, 이게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격으로 이게 무료 배송이 되는지,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주문 기간도, 배송 기간도 알아보고, 상품 추적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상품들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중국에서 제주도까지 배송료 포함에다가 심지어 무료 반품도 있어요. 무료 배송뿐만 아니라 무료 반품까지 해서 2761원에 이 상품이 날라오도록 구성했습니다. 잘하고 있죠, 아주.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 이제 여성 패션, 남성 패션, 이렇게 전화 통신, 컴퓨터 사무 용품. 카테고리가 쭉 있어서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게 마우스다. 그러면 마우스를 선택하면 또 마우스 관련된 제품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 좋아요. 무료 배송에다가 요 가격이면 나쁘지 않죠. 자, 요런 이건데 마찬가지 우리도 프로덕트 검색에서는 요 기능 프로덕트 검색이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타입 요게 카테고리. 자, 카테고리. 나중에 이름을 카테고리로 바꿀까 싶어요. 카테고리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카테고리 검색.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도 카테고리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 계층적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뭐 세분류 이렇게 나누는데 이러한 카테고리는 크게 UNSPSC라고 있어요. UNSPSC. 요거 이게 UN의 어떤 스탠다드입니다. UN Standard Product and Service Code. 요 코드에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CPC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CPC 코드는, 요거는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entral Part.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요것도 마찬가지, UN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쪽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품을 대분류, 대, 중, 소, 세, 세세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표도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표준 산업 분류 코드도 마찬가지고 상품 분류 코드도 상품 분류 체계, 표준 상품 분류 체계. 요것도 요런 식으로 GPC, Product Classification Standard에서 Segment Family Class Brick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또 구성하는 게 있어요. 해서 어쨌거나 나중에는 우리 나중에 아니지 지금 바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리익스프레스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이대로 아니면은 UNSPSC 방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 그에 따라서 여기다가 넣어둘 겁니다. 프로덕트 타입 들어서 여기 이제 아이콘 하나 넣을 생각이에요. 아이콘을 하나 넣어서 그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 요거 여기 마우스로 올라가거나 마우스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당 세 분류. 그러니까 이게 대분류이고 이게 소분류이고 또세 분류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도 아니네. 분류가 두 가지예요. 이조차 다섯 가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정도. 남성 패션에 그냥 바로 핫세일 혹은 아우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아마 한두 분류 정도로 나눌 생각입니다. 대분류, 알리익스프레스 있는 그냥 그대로 가져다 넣죠. 가져다 넣어서 프로덕트 타입을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룹 파트 있고 이렇게 동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봤었는데 그룹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에는 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입법사법 행정기관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룹이고 또 사용자에 대한 검색 등까지 다 구성을 했었죠. 그럼 실제 여기 있는 코드들 중에 하나하나가서 코드랑 매칭되는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라이브 뷰만 보시면은 다 기본적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어드민 라이브라는 파트가 있어요. 어드민 라이브 여기 파트에 있는 거, 요 여기에 있는 얘는 하나씩 정리를 하자면은 어드민 라이브는 그 레이팅 관련하는 기능. 어드민 라이브. 라이브는 레이팅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능이에요. 상품을 평가하는 것. 우리 살펴봤었죠. 예전에 봤던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스 라이브. 오스 라이브는 사용자 로그인 로그아웃. 그죠? 로그인 로그아웃. 오스 라이브. 로그인 로그아웃. 어센티피케이션. 어센티피케이션. 이거. 그리고 클리어. 클리어 라이브. 밸런스 라이브 있죠. 밸런스 라이브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요거는 나중에 시스템 들어서 우리 주문해요. 상품을 검색을 한 다음에 상품 검색 들어서 고기국수 뭐 비빔국수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그 단계가 구성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상품 검색 다음에 선택을 하고 그리고 주문 오더죠. 오더 하고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주문된 것은 이제 밸런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그죠? 밸런스로 가서 밸런스 중에서 이제 금융자산만 파이낸셜 에셋만 따로 뽑았어. 파이낸셜 에셋만 뽑았어. 얘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얘는 뱅크 계정으로 갑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상품 검색이 이제 프로덕트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다음에 주문하고 밸런스 다음에 뱅크 파이낸셜 어셋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입니다. 화폐라든가 혹은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이낸셜 어셋 얘네들은 뱅크 계정 어카운트로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 파트는 그 중에 그걸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런시는 통화 내용이고 클리어와 서티피케이트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더 라이브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더 주문입니다. 주문하는 것들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세일은
내가 판매한 상품들을 보는 겁니다. 내가 판매한 상품들의 판매량을 볼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order에서 sale 요거는 my product 내가 생산하고 내가 시장에 등록한 상품들이 지난 1년간 혹은 지난 한 달간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판매량 변동 이런 것들을 다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페널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프로덕트 라이브. 프로덕트가 좀 양이 많아요. 보시면 코드가 폼부터 해서 쭉 서베이까지 타입 설치까지 요 타입 설치가 요두 개. 타입 설치 파트 요두 가지가 여기에서 요겁니다. 위에서 프로덕트 타입 설치. 요걸 정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간단하죠? 나머지 파일들 있잖아. 나머지 파일들. 마이 프로덕트이 두개 있죠. 요두 모듈은 여기 프로덕트 들어와서 보시면은 마이 프로덕트 있죠. 이게 마이 프로덕트 관련되고 오더이고 밸런스이고 뱅크입니다. 방금 봤던 것들입니다. 그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그림이 바로 파악이 되시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 이제 수풀 있고 유즈 프로파일 라이브가 있죠? 유즈 프로파일 라이브 얘가 하는 거. 유즈 프로파일 서치도 있고 등등 있어요. 얘가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요 파트입니다. 유저 파트. 유저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find user profile worldwide. 왜안 먹히더라고 있어. 자, 볼까요? 뭔가 에러가 떴습니다. 에러가 뭐가 떴나요? 이랬던 게 없는데. 다시 릴로드를 해보죠. 릴로드해서 이제 됩니다. 자, 홍길동 그래서 23 2 에러 떴네요. 어디에 에러 떴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아름답게 석양을 물들고 있죠. 칼럼 유저로 name not found. That's name이 not found. That's 어디 있나요? ABC. That's. 에러 수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버그 표시하는 거는 러스트 언어가 가장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엘릭스는 러스트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네요. 여기에 이 코드에 에러가 있습니다. 유저 프로파일 서치이잖아요. 당연히 지금 에러가 발생한 곳이 여기잖아요. 유저 프로파일 서치입니다. 그죠? Find the user. 예, Find the user. 그러니까 모듈도 당연히 유저 프로파일 서치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에러가 발생한 지점은 좀 전에 어디였나요? 정확하게 요거네. 유저 프로파일 서치에서 서치 퀘리 네임일 때 있었어요. 여기에 네임 파트가 들어있는 게 있나요? 네임 하나 두개 유저 프로파일 유저네임 이거 세 번째 그럼 얘는 아니네요. 얘에서 유저 프로파일 서치 got definition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p에서 네임이 아니라 유저네임. 이게 왜 유저네임이냐니까 유저 프로파일을 보면은 유저 프로파일 네임이 아니라 유저네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방금 거기서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볼까요? find user에서 1 이제 제대로 되나요? 다시 1 역시 에러가 발생했어요. 다시 릴로드하고 1 이제 되죠. 11홍11 그죠? 홍12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저 75억 명의 사용자가 있다더라도 75억 명의 사용자를 다 검색을 할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니까, 그러면은 내가 홍길동을 검색할 때마다 75억 명을 다 찾아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수풀입니다. 보시면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레이팅은 평가예요. 평가하는 것들이고 한데, 여기서 수풀과 한 수풀 라스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수풀 라이브에서 수풀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좀 위에 한 수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한 수풀 라이브, 한 수풀입니다. 수풀과 한 수풀이 하는 게 뭐냐니까, 75억 명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단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검색을 하는 것이요. 내가 홍길동을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홍길동 혹은 짜장면 혹은 면도기 혹은 건강진단 혹은 내과 진료 혹은 치과, 어쨌거나 뭔가를 검색할 거 아니에요. 혹은 등본 발급 뭘할 수도 있고, 혹은 인감증명, 자동차 등록,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람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 상품에 들어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프로덕트는 그냥 우리가 팔고 먹고 소비하는 그러한 상품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 투표도 상품에 들어가요. 투표하는 거, 그죠? 그리고 모임, 개모임 하는 것도 상품이고, 동창회도 상품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걸 검색을 할 때, 자, 검색을 할 때, 사람의 모든 사회적 활동, 모든 종류의 사회적 활동. 네, 검색을 할 때, 요걸 전 세계 글로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먼저 검색을 해요. 여기 수풀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검색을 하고, 만약 여기서 없더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사회로 검색합니다. 여기 한 스프리예요. 한은 크다는 뜻입니다. 대전을 한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 대전이 밭이 넓으니까 한밭, 한 스풀. 스풀은 숲이란 뜻이죠. 큰 숲이죠. 큰 숲으로 넓은 사회. 예를 들어서 이 숲은 제주도. 먼저 제주도에서 먼저 검색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 인구가 60만 명이니까 60만 명 중에 먼저 검색을 하고, 없으면은 없거나 혹은 다른 이유. 아,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 목이 메여. 자, 그런 넓은 사회로 검색을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이 되죠.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홍길동을 못 찾았다. 홍길동은 여러 명 있는데 내가 원하는 홍길동이 아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검색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되시죠? 그래서 이 경우가 서버 자원을 적게 먹고, 중간 정도 먹고, 서버 자원을 많이 소비하죠. 그래서 가능한 서버 자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검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죠? 세 가지예요. 수풀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속도. 일단 가까이 검색을 하고, 두 번째는 서버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픈해시라고 합니다. 오픈해시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 2월달과 3월달에 오픈해시를 했었죠. 했었는데,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오픈해시입니다. 심플한데, 이 심플한 기능은 일단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담을 거예요. 다 담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오픈해시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오픈해시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 시스템에. 오픈해시는 모든 기록은 반드시 사실인 것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오픈해시는 모든 기록은 반드시 참입니다. 참임을 보장하는 방식, 참이고, 기록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위변조, 수정, 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기술적 장치. 이게 오픈AC. 이 오픈AC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수풀 아키텍처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나요?
지난 2월, 3월 달에 오픈AC 관련, 그러니까 지난 설날 특집으로 우리가 ABC 뱅크 했었죠. 그때 설날 특집 강좌 다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이따가 곧,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 골격, 여기 있는 시스템 골격을 일단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여기에 옮겨 담습니다. 옮겨 담고 난 다음에는 오픈AC를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반드시 참임을 보정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모든 기록은 반드시 참이고 모든 기록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일이 가능합니다.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자동화할 수.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이건 마켓이잖아요. 마켓인데, 왜 마켓에 있는 이 모든 기록들, 유저에 대한 모든 정보, 유저들어서, 예를 들어서, 홍일동. 홍일동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용 등급은 어떠하고, 과거에 어떠한 공부를 했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녔었고, 어떤, 징벌. 과태료나 벌금을 물거나 혹은 뭐 구류나 징역상 기록이 뭐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라든가 등등 도네이션 어디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이런 정보 개인정보잖아요. 이 사람의 건강에 관한 모든 정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모든 정보 이 사람이 1분 단위로 옮겨 다녔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 이러한 정보들이 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거짓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쉽게, 간단하게 자동화될 수가 있어요. 자동화, 무인화될 수가 있어요. 요 과정도 실제로 자동화, 무인화하는 과정들도 다 이번 에피소드 연속으로 해서 다 보여드립니다. 다 정리할 겁니다. 코드로 다 구현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ABC 지금 이번 주제 자체가 ABC 통합금융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코드가 동작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프로덕트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 프로덕트 있고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해서 주문하면 그것이 밸런스로 넘어가게 되고 밸런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뱅크 어카운트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뱅크 어카운트에 표시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파트입니다. 그룹 파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그룹이잖아요. 그룹에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국수만찬을 금식에서 들어왔다고 하자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파이낸셜 레이쇼가 나타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무제표와 재무지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상품 검색을 했었죠. 선택, 주문, 발란스를 가고 파이낸셜 애셋과 파이낸셜 애셋을 따로 뽑아서 뱅크 어카운트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 밸런스가 얘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밸런스 부분만 따로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밸런스. 지난 에피소드 밸런스에 대해서 봤었죠? 그러니까 다시 보이진 않겠습니다. 자, 밸런스 중에서 일부 파이낸셜 애셋은 이렇게, 뱅크 어카운트로 들어가게 되고, 또 밸런스 중에서 나머지들은 또 나머지대로 각각의 어떤 애셋 어카운트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인컴 스테이트먼트 들어가게 됩니다.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해요.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고 이 손익계산서에서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밸런스 시트. 밸런스 시트 얘는 밸런스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얘는 인벤토리의 의미예요. 인벤토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의 의미고 이건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시트를 같이 가게 되고 나머지 이제 파이낸셜 레이쇼를 뽑게 됩니다. 레이쇼. 이걸 재무지표라고 합니다. 경영 수익 등을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성과의 평가 지표 파이낸셜로 끝나게 돼요. 이게 FR로 표시되어 있어요. FR.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트 얘는 FS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FS. 보시면 이렇게 FS와 FR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느냐니까 얘가 크레딧 레이시스를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산출하는 거예요. AAA 플러스부터 해서 뭐 쭉쭉쭉쭉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성됩니다. 상품을 주문을 했을 때 혹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상품 오더에서
order가 있었고, order는 내가 구매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sales가 있었죠. sale. 이건 파는 것이에요. 파는 것. 코드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order 파트에 order에 sale 파트 있잖아요. sale. 여기 판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구매하는 겁니다. 이게 order 라이브에 들어가 있어요. 코드 들어가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쁘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나중에 다 같이 한번 이 코드 동작하는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는 것과 파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니까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거쳐서 재무제표 밸런스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FS로 넘어가게 되고 다음에 이것이 파이낸셜 레이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크레딧 레이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신용평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장기적으로 ABC 마켓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0만 개가 이걸 이용한다. 100만 개가 이용을 하면 100만 개의 기업들 각각의 신용 등급이 나오게 되고 그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개의 10%인 10%를 선택을 합니다. 100만 개. 100만 기업에서 10%. 이걸 10 10만 기업이죠. 10만 기업을 선택을 하고, 이 10만 기업의 주식과 채권으로서의 풀을 구성하죠. 이 풀을 다른 말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네요. 자산 유동화 증권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풀을 담보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 asset-backed security라고, ABS라고 그러면 ABS. Asset Based Security 혹은 Asset Backed Security를 구성합니다. 이 자산 유동화 증권, 이게 뭐냐니까? 이게 ABC입니다. 그게 ABC고, 그 ABC가 이 Product 각각, 우리가 상품들 보시면 상품에서 뭔가 국수 만찬, 고기 국수의 뭐 가격, 프라이스가 나오잖아요. 이 프라이스 단위가 바로 ABC입니다. 그러니까 이 ABC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국제 화폐와는 다르죠. 국제화폐와 달리 ABC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프루프이고 인플레이션 프루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글로벌 왜냐니까 한국에서 100만 기업 한국입니다. 한국 100만 기업이 중국이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은 그 10배인 1000만 100만 1000만 기업이죠. 1000만 기업으로 동일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동일하게 동일한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188개 국가에서 이 과정이 똑같이 진행되고, 그래서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한국에서 그렇다면 한국이 100만 기업이 이 ABC 마켓을 이용할 것인가? 관건은 ABC 마켓을 이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용을 해야지 그 기업들 각각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고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고 그 데이터로서 각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재무제표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나 이걸 다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의 100만 기업들이 우리가 만드는 제가 만드는 제가 코딩 지금 하고 있는 ABC 시스템, ABC 마켓을 이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의 100만 기업이 ABC 뱅크에 계좌를 만들 것인가? ABC 뱅크에 계좌를 만들면은 그때요. 뱅크에 어카운트를 만들면은 그러면은 자동으로 ABC 마켓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각 기업들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그리고 파이낸셜 레이쇼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크레딧 레이스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ABS를 구성할 수 있게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ABC가 된다. ABC. 그러면 다시 원위치 돌아서 어떻게 하면 100만 기업들이 ABC 뱅크를 이용하게 할 것인가? 여기다 계좌를 만들게 할 것인가? 기존에 제일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는데 이런 은행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압도적인 강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ABC 뱅크. 그것도 차차 한번 얘기해 보죠.